그날 처음으로 이안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. 그리고 누군가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지. 이안은 사라지기로 결심했어. 하지만 쿠키와 주키가 이안을 붙잡았어. 그리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지. 이안은 자신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. 친구들 덕분에 이안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. 하지만 달이 차오를수록 이안의 걱정은 커져만 갔어. 달빛은 결국 이안을 삼켜버렸고 잠들어있던 낯선 그림자가 깨어났어.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게 망가져버린 후였어. 그리고 이안은 깨달았지.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다는 걸. 이안은 달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쳤어. 그리고 거기서 자신과 닮은 아이를 만났어.